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냐고. 이 시간에 네가 내 방에 왜 들어와? 아이 만들고 싶어. 뭐? 예전부터 얘기했었잖아. 아이 만들고 싶다고.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가서 잠이나 자. 어머니랑 약속했어. 싫은 거 잘 알겠는데 도와줘.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. 누굴 위해서? 너 진짜 바보구나. 나 잠 좀 자게. 나가줄래? 어서. 대체 무슨 일로 싸웠길래 이 난리야? 자네 회사 다 잘리고 백수로 놀고 먹을 때도 이런 일은 없었잖나. 죄송합니다 장모님. 다 제 탓입니다. 자네 탓이라니. 자네 혹시 지한테 뭐 잘못한 거 있나?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? 그게... 아우 답답해. 아 대답 좀 하게. 뭔데 그러냐고. 우리 지혜 왜 저러냐고. 장모님 사실은 제가. 여기 왜 왔어? 꼴도 보고 싫으니까 당장 나가. 여보. 가라고.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당분간은 내 눈에 띄지 마. 나가. 가라고. 가. 아니. 아니 얘 양이 여기서 아무리 그래도 아침은 여기서 출근시켜야지. 아침은 무슨 나가. 여보 그래도 얘기를 좀. 내가 집 나온 거 보면 모르겠니? 지금은 당신이랑 말도 섞기 싫어. 알겠어? 너 왜 그래? 아니 월급을 타오면 뭐래. 지 마누라 명품백 하나 못 사주는 주제.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? 아니 얼마 전에 월급을 다 왔더라고. 그래서 내가 명품백 하나 사달라고 그랬거든.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. 환율 올라서 너무 비싸다고. 꼴랑 해봐야 300밖에 안 되는 걸. 너 미쳤니? 너 지금 그래서 백 안 사줬다고 집 나왔어? 아니 내가 진업 취직시키느라고 얼마나 진을 뺐는데 그거 하나 못 사줘? 내 친구들 다 하나씩 있는 그 흐라대연하고 그거 하나? 아유 이런 철딱선이 없는 년. 니들 형편에 지금 그런 거 사들고 다닐 때야? 그거 안 사줬다고 짐 싸들고 나와? 어머나 세상에. 내가 동네사람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정말 아우 것도 모르고 나는 괜히 온 새벽만 닦더라고. 아니 뭐 이런 게 내 뱃속에서 나왔어 그래. 어? 어머 진짜 별꼴이야. 저도 어떻게든 몰아내는 쪽으로 유도했습니다만 반대 증언이 나오는 바람에. 근데 내부에서 말이 많아지는 게 좀 신경이 쓰이네요. 무슨 말이요? 일단 그 업체 쪽에 책임을 다 뒤집어 씌워놓긴 했는데요. 이 일이 우리 쪽하고 연결됐을 거라는 의심도 나오고 있고 업체 쪽 움직임도 심상치 않고 이게 괜히 일을 키우게 되면 긁어부스로 만들지 않을까요? 알았어요.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할 테니 기다려요. 사장님 오셨습니다. 태준이가? 네. 김 이사님이 여긴 웬일이십니까? 아, 뭐 상의 드릴 일이 좀 있어서 잠시 들렀습니다. 그래요? 넌 웬일이니? 전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. 그래요. 수고했어요. 그만하세요, 어머니. 내가 뭘? 그 되도 않는 누명 씌워서 사람 내쫓으려고 그러고
지금이 무슨 80년대인가? 수법이 너무 진부하잖아요. 요즘 트렌드는요. 그런 게 아니에요, 어머니. 이 녀석이? 저기, 소연이가 아이 갖자고 하더라고요. 그래? 뭐, 그러기로 했어요. 뭐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. 뭐 일단 노력해보기로. 잘 됐구나. 그래서 뭔가 진도가 나가긴 한 거야? 니들 각방 써왔다며. 아, 어머니도 참. 뭘 그런 것까지 묻고 그러세요. 너무 깊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. 아, 나 얼굴 빨개지게. 참. 아이.